이거 왜 안 들어가지? 뭐지? 이거 불량인가? 이거 불량인가? 안 들어가네요. 안녕하세요. 카쿠TV 카우보입니다. 오늘은 닐 감는 도구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형광펜 같은 걸로 사이 끼고 감아보고 줄 푸는 거는 비닐봉다리 밑으로 합사 감는 걸 내려놓고 돌려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불편해서 큰 맘을 먹고 닐 감고 풀 수 있다는 걸 사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감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고 푸는 용으로 버리기는 아깝고 지금 보이는 것이 열심히 푸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 풀렸고요. 피곤해서 제 눈도 풀렸고요. 이제 거의 다 풀려서 이제 얘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닐 줄을 감는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지금은 푸는 용으로만 쓰니까 좀 아깝긴 한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가성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입니다. 네. 요것은 일명 금콩이라고 하는 건데요. 멀미하는 선장 차보이님 거 합방할 때 신용대출로 광어 한 머리 잡아보고 바로 와서 구매한 겁니다. 네. 합사를 끼기 전에 금콩을 분리를 해야 하는데요. 왼쪽 밑에 부분에 홀드를 푸시면 안쪽에 오픈 클로즈가 있는데 거기서 오픈 쪽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닐을 빼주셔서 전에 감겨져 있던 합사를 합사 가위로 이제 자를 겁니다. 네. 합사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제가 합사줄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 11월 28일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수요일이니까 이제 3일 남았죠. 문어 낚시에 사용할 합사 3호입니다. 테이프는 나중에 필요하니까 한쪽에 보이는 곳에 잘 놔두시고요. 일단 합사 3호줄을 잘 끼워서 빼준 다음 닐에 끼워줘야 하는데요. 자, 일단은 잘 넣어서 빼주셔야 되겠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천천히 몇 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초보이기 때문에 많이 서투른 거 보이시죠? 이 어설픈 뭐지? 자, 네 번 정도 돌리시고 여섯 번 이상은 안 돌리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낚시를 오래 하신 우리 네아포트 회원님의 꾼님께서 알려주신 팁입니다. 원에 넣어주시고 반대쪽 원이 생긴 곳으로 넣어주셔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 처음이 엄청 중요한데요. 잘못되면 나중에 줄 꼬임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선상이나 이제 뭐 갯바위에 낚시를 가셨는데 세팅을 한 상태에서 줄이 꼬여버리면 이제 시간도 엄청 많이 잡아먹고 하루 낚시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엄청 신중히 되게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꼼꼼히 지금 땡겼고요. 자, 합사 가위로 잘라주는 모습입니다. 자, 잘라줬고요. 저 끝을 자를 때는 너무 끝에 자르시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0.5cm 정도는 여유분을 두고 자르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닐의 기본 지금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한번 얼굴 비춘 모습이고요. 네. 자, 이제 닐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빼기 뺐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잘 꽂아야겠죠? 예. 이게 구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저도 이거를 많이 안 빼봤기 때문에 초보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왔다 갔다 하니까 됐어요.
아까 오픈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오픈되어 있는 쪽을 다시 클로즈로 홀드를 시켜 주시고요. 그럼 그걸 돌려주시고 닐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홀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로 올려서. 네, 홀드가 됐죠. 네. 자, 안 떨어지면 오시고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줄 감기용 이 도구는 낚시 채널 유튜버 다잡을 꼬니님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20대 분 같으신데 얼굴도 엄청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채널에 이제 들어갔다가 제가 요거를 이제 댓글로 질문을 했습니다. 추천을 받고 이제 구매를 해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저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장사가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지금 세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반 노드는 배터리를 조일 때 위에서 아래로 조이는데 이거는 지금 밑에서 위로 조이게 약간 반대로 되어 있어요. 뭐 노드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노드는 위에서 갔는데 얘는 밑에서 갔더라고요. 이번에 산 이 합사는 제 친구, 연기하는 친구가 인터넷으로 잘 알아보고 거의 가성비 제일 좋은 최저가로 해서 구매를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가 이걸 구매를 했는데 합사줄이 비싼 게 좋은지 싼 게 좋은지 저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합사줄을 단단히 자동으로 감겨져 있는 걸 다시 푼 다음에 단단히 원 상태로 돌린 다음에 이제 최대한 단단히 좀 감으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조여 주셔야 돼요. 예, 지금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도 최대한 조여 주셔야 돼요. 자, 왜냐면 헐렁하게 감기면 아무래도 닐이 이렇게 꽉 안 감기면은 백너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들어가지? 뭐지? 이거 불량인가? 이거 불량인 거야? 안 들어가네요? 이거 왜 그러지? 이거 뭐지? 좀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불량 같아요. 네.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속상하네. 제가 초보기 때문에 초보티가 많이 나죠. 예, 안 들어가죠. 원인을 찾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돌아가죠? 돌아가네요, 이제. 제가 드랙을 너무 감아가지고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불량이 아니죠. 네. 불량이 아니고 제가 손 고자이거나 머리가 나쁜 거죠. 네. 지금 잘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닐이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화면에 집에서 신는 슬리퍼도 보이고요. 양말, 방금 벗은 양말도 보이고. 네, 저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잘 보이시죠? 제가 요거를 찍기 위해서 지금 고프로 7을 사용하고 있고요. 고프로 7을 지금 제가 상 위에다가 악어 클릭 같이 생긴 걸로 지금 고정을 하고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에 오면은 아무래도 수면복을 입으니까 지금 하필이면 또 고래 모양의 수면복을 입었네요. 제가 낚시를 좋아할 줄 알고 집사람이 이런 거를 미리 예견하고 고래 수면복을 사준 건지, 이게 산 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감는 거는 뭔가 조금 헐렁하게 감긴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다시
거꾸로 감았다가 다시 이제 돌리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한번 이렇게 잘 감기니까 그다음부터는 제가 속도를 빨리도 해보고 천천히도 해봤는데, 그냥 평소에 이렇게 늘 감듯이 감아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낚싯대 모양으로 생겨서,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로 제가 개인적인 이제 소감을 하자면, 그냥 고기 낚을 때 그냥 늘 감듯이 그냥 감는 느낌으로 이제 감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구매할 때는 이거를 제가 못 찾았었는데, 아니면 제가 좀 더 비싼 거를 살라고 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뭐를 살 때 웬만하면 안 바꾸려는 거를 좀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거를 패스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손으로 엄지척을 하죠. 네.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점 만점에 그래도 한 7점, 8점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아주 좋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풀을 때는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밥 먹으라고 밥을 갖다 줬네요. 예, 이제 다 감고 합사 가위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조여주시고 돌려서 마무리 해주시고 빼주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돌려서 마무리 해주시고 빼주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